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파워 속독속해 14-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have always had죠. 현재 완료의 계속 종용법이죠. always까지 들어갔죠. 계속 가져왔어. 자, interest는 흥미를 가져왔는데 흑미, 와, 검은살을 가져왔네요. 자, 흥미를, 자, in 전치사 뒤에 오돌은, 여기서는 전치사 뒤에 들어서 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돌은 질서, 순서 두 개 다릅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뜻을 좀 중복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해석상. 자, most of us, most 뒤에 복수명사 썼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즐기는데, 자, 얘는 우리가 동명사 가져오는 동사죠. experiencing 목적으로 썼습니다. 동명사. 즐기는 것을, 아, 경험하는 것을 즐겨. 자, 패턴들을. 자, 여기서는 빈칸 넣기에, 여기서 빈칸 넣기에 order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패턴들인데, that display balance and contrast 하는 것을. 자, 다음, 형태. 들인데, 자, 복수죠. 형태들이죠. 얘도 복수, 종속조례도 복수동사에서 빠졌습니다. 자, 이 형태들은 전시, 보여준다. 자, 균형과 대조를,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자, 그 다음, 여기서, 어이, 잘못됐다, 여기. 자, 프리스토릭은 선사시대. 자, 사람들은 칼브드가 동사예요. 조각. 했는데, the handles. 손잡이. 자, 손잡이도 of their hunting knives를, 그들의 사냥칼, 사냥칼의 손잡이를. 자, in regular, 정기적인 형용사예요. 1번. 자, 그 다음 pleasing, 만족스러운. 자, 그 다음 in 전치사 뒤에 맨 마지막에 명사의 패턴들로 장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 정기적이고, 그러니까 반복되고, pleasing, 멋진, 기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했다. 자, 그 다음 in 1800년도에 미국의 카우보이들은, 자, 좋아했어요. to have 목적어, 가지는 것을. 자, 총들. 자, 그 다음 said은 뭐냐면은 안장들을 가지는 걸 좋은 거 좋아. 안장 말 안장을 말해요. 말 안장을 가지는 걸 좋아했는데, 자, decorated가 또 과거분사죠. up up. 그래서 장식되어진이죠. 장식된. 자, 그래서 패턴은 무늬. 무늬도, 허허허, 무늬 혹은 장 패턴들로. 자, 그 다음 we experience the same delight. 자, 우리는 경험하는데 같은 기쁨을. 같은 기쁨이란 뭐예요? 장식에 의한 기쁨. 장식에 의한 기쁨을. 자, in forms, 형태나 in 전치사 뒤에 명사 혹은, 자, 두 번째 명사 디자인의 형태로서. 자, when we buy, 우리가 살 때 옷들이나 혹은 automobiles, 자동차인데, 자, for their appearance, 자, 그들의 외견을 위하여. 자, rather than은 그냥 than이죠. 뭐보다는 their warmth, 따뜻함. 자, 따뜻함인데 여기서는 옷을 말해요. 옷의 따뜻함이나 혹은 자동차의, 자, efficiency보다는 자동차의 효율성 보다는. 그래서 명사 1번, 명사 2번 지금 똑같이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는 또한 try, 시도하는데 to understand가 목적어이죠. 목적어로 동사, 이해하는 것을. 자, the meaning, 의미 안 들어가네요 갑자기. 자,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of important personal events 그러면은 중요한 개인적인 이벤트를, 의미를. 자, by ing, composing, 작곡함으로써 수단을 나타내는 by ing. 자, 노래나 그리고 painting, 또 by ing랑 같이 걸리죠. by ing, 그림으로써 그림들을, 혹은 또 by ing, 씀으로써 소설, poetry는 시를 쓰려고 함으로써. 갑자기 순수 창작 예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4번은 지금 관련이 없습니다. 자,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패턴에 끌린다는 거죠. 우리가 형태.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까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다 가도 되나요?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자, 이렇게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냥. 자, perceiving
자, works of art까지. 자, perceiving의 ing가 사실상 동명사의 주어예요. perceiving은 인지 하는데 works는 일이 아니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예술의 작품을 인지하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서 지금 단수 has long been considered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쓰고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려되어져 왔다. 자, little like 조금 뭐뭐와 같이의 전치사예요. 자,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같이 수학을. 자, 왜냐하면은 자 보스는 보스가 말하는 게 여기서 뭐냐면은 예술과 그리고 수학 둘 다. 자, 보스가 주어일 때는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복수 동사 연료하기 때문에 패턴 형태들이나 그리고 forms 형태 패턴 이렇게 하면 패턴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무늬들이나 형태들을 둘 다 특징이 요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 그래서 왜 수학이 들어갔나 좀 생각해 보시면은 수학이 추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이론화시켜서 정렬하잖아요. 오들 그러니까 정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무늬들이나 형태를 같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비슷하게 인지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누야샤에서 폭풍의 검에도 보시면은 예전에 패턴이 이렇게 있죠. 패턴. 그래서 사람들이 왜 패턴에 끌리는가? 이거에 대한 소재를 소재를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패턴의 흥미를 가지는 인간의 본성.